쌀뜨물을 반쯤 넘게. 반쯤 넘게? 양파 반 개만. 양파 반 개요. 반 개 썰겠습니다. 양파 반 개. 너무 가늘게 하지 마세요. 자, 고추도 어슷하게 썰어주시고요. 이제 보민이 어슷어슷 알죠? 옳지. 어? 네, 잘했어요. 어슷. 우리 시원하게 대파도 다 넣자. 자, 대파도 큼직큼직하게 어슷어슷. 저 불 계속 켜놓으셔야 됩니다, 냄비. 오. 이건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, 광희 씨가 방금 젓가락을 놓고. 이런 것도 기지같이 보셨네, 또. 아, 너 그 요리프로 MC할 때 배운 거니? 예, 요리 하시신 분이, 광희야, 후드 좀 드럽히지 말라고, 이것도 모르냐고 그러셔가지고. 와, 저거 가정에서 해도. 하나 배웠네. 우리 이제 여기 들어갈 양념장 만들 유리볼 하나 꺼내세요. 유리볼. 적당한 거. 우리가 여기에 비린내 안 나게 매실을 한 수저 넣을 거예요. 아, 매실. 어간장 3개. 어간장. 어간장 들어갑니다. 어간장. 그리고 간은 소금. 간은 소금. 왜 생선찌개는 너무 간장으로만 간하는 것보다 예. 소금 한 수저. 소금 하나. 마늘 이렇게 한 스푼, 고춧가루. 고춧가루. 다섯 개, 작은 숟가락. 뭐가 익었나 한번 찔러볼까요? 아, 지금쯤 됐다. 자, 무도 이제 얼추 익어가고. 얘를 반 자를게요. 반 카레. 반 카레? 확 쳐야지 쓰르면 안 돼. 팍 쳐. 머리를 떼는 건가요? 쌤? 아니 반. 그냥 반이요?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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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얹고 대파 얹고 대파 얹고. I'll do anything you ask. 이렇게 해서 넣으세요. 그리고 아까 양파 얹고 대파 얹고 생강 얹고 고추까지 다 얹어주세요. 다 얹고 양념장을 위에 놓으면 돼요. 이렇게. 아, 위에? 봄이나 보여? 네. 이렇게. 사실 한 사람은 지리로 해도 되는데. 지리도 맛있네. 와, 지리 맛있네. 넣었어? 네. 광희야, 네? 빨간 양념 아직 안 넣었어? 아, 이거 들어가요. 고춧가루. 아, 이거 넣어요. 아니, 이리 주고 넌 지리로 해. 그거 놔줘. 어, 그래, 그래. 아, 그래요? 어, 가져와. 응, 넌 지리로 해. 그래, 너 지리로 해, 광희야. 선생님, 지리는 간 어떻게 하면 돼요? 소금을 넣고 후추를 조금 넣어야지. 네. 선생님, 양념장을 좀 더해야 되나요? 네. 조금 더해야 되겠다. 내가 처음에 조금 잡았어, 양념이.